네, 최명성의 바닥 탈출, 바닥권 유망 종목 오늘도 발굴합니다. 최명성 소장 연결하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종목 진단부터 하겠습니다. AP 시스템을 지난 10월 26일 날 말씀하셨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30% 수익률이 나면서 목표가 2만 8천 원을 넘어섰습니다. 점검 한번 해주세요. 네, 그 AP 시스템은 지난번 그 장이 하락할 때 유일하게 하락을 하지 않고 많은 양봉이 나와서 제가 파트론과 함께 AP 시스템을 추천드렸는데 모두 20에서 30%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인데요. 예,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회사고 또 이번에 삼성, 예, 그 갤럭시풀, 휴대폰 사업에 많은 또 이제 연관이 있어서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계속 그 매수가 들어오는데요. 현재 30%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전량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손절가를 2만 6천 원 드릴 테니까요. 2만 6천 원을 지지하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절반은 2만 6천 원을 지지하시면 또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AP 시스템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목표가 도달했습니다. 전략 봤고요. 네, 오늘 관심주 이어서 알아보죠. 어떤 겁니까? 네, 오늘 종목은 그 바닥에서 시작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. 오늘 추천주는 원익테라 세미콘이 되겠습니다. 원익테라 세미콘은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태양전지 등을 제조를 위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특이할 것은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는 열처리 장비를 개발하여 삼성전자에 100% 공급하고 있습니다. 주력 장비인 열처리 장비를 독자 개발하여서 삼성전자에 공급하여 국산화 달성에 성공하였는데요. 반대처의 경우 차세대 공정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계속해서 매출이 기대가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고요. 유보율이 2,750%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.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예, 원익테라 세미콘입니다. 오늘 시장 조정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략 한 15,000원 좀 밑에 14,80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은요? 네, 오늘 그 시장이 밀리면서 현재 3.5%에서 4% 정도 밀린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제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종목 추천할 때 어떤 종목은 2, 3%, 5% 뛰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장 여파로에서 한 4% 정도 내렸는데요. 이 가격이 좀 매수 가격으로 생각합니다. 현재 그 매수가는 14,000원부터 14,700원 사이에 분할로 두세 번 해주시고요. 목표가는 제가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작게 드리겠습니다. 목표가는 수익률이 20% 정도 나오는 19,0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19,000원, 매수가는 14,000원부터 현재가 14,800원까지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. 선절가는 13,0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바닥권에서 현재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요. 바닥을 잘 잡았습니다.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 그 예전에 38,000원 약 4만 원짜리가 12,500원,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죠. 그래서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았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월봉 보시면 예전에 3만 8,500원짜리가 12,500원. 일봉, 주봉, 월봉상 가장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. 또 회사 실적도 좋아지고 외국인 기관도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요.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가 좀 합당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 바로 급하게 사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 사이에 두세 번 좀 분할 매수하셔서 한두 달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최명성의 바닥 탈출 관심주는 원익테라 세미콘이었습니다. 최명성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